전쟁에서 승리한 노란 국가에 사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승리했어! 이번 전쟁에서 정말 큰 기여를 해주었어. 하, 정말 꿈만 같구만. 전쟁이 끝나다니. 우리 왕국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다니 정말 다행이야. 이제 산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갈 때 안심할 수 있겠어. 그 여자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왕국에 나와 산속으로 떠났습니다. 처가가 정말 많이 열렸네. 얼른 따서 집으로 가야겠다. 하나만 더 딸까? 따라와. 그 여자는 산속에서 열매와 먹을 것을 구하다가 어떤 무리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여자는 한 무리의 남자들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를 지켜보고 있었죠. 누구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절대 해치려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어딘지 그 남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깊은 산속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 중 한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제발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죄송하지만 여기가 어딘지는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숨어 살고 있거든요. 사정이 생겨서 당신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일단 많이 배고프시죠? 저희가 만든 이 음식을 드시면서 이야기 좀 하시겠어요? 여자는 그들이 무섭긴 했지만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장소를 제공해주는 남자들에게 점차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이제 제가 왜 여기에 오게 된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은 저희는 전쟁에서 패배한 왕국민들입니다. 옆 국가에게 습격을 당해 다친 사람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갔죠. 전쟁에서 패배하셨군요. 안타깝네요. 그런데 왜 저를 데려오신 것이죠? 저희는 절대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냥 저희 마을에서 몇 개월만 살아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꼭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해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이제 멸종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멸종이라뇨? 이렇게 다들 살아계신데. 제발 저희 마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느 한 마을 한 골짜기엔 소원을 들어주는 악마가 봉인되어 있다고 전해지는 바위가 하나 있었다. 이에 어떤 남자는 소원을 빌러 찾아온다. 바로 여기인가? 자, 이렇게 피로 주문진을 그리고 됐다. 이제 주문을 외워볼까? 잠든 영혼이여, 오메가 데스페라도 파스텔 화이트 인 러브 도끼도끼. 그 남자는 숱하게 피로 재단을 뿌리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정말 악마가 나타났다. 누가 나의 오랜 잠을 깨웠는가?
악마님, 저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주십시오. 정말 재밌는 소원이로군. 그런데 왜 빌어도 그런 소원을 비는 것인가? 당신이 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다니, 정말 악마인 나보다 더 악마 같군. 저는 며칠 전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부인과 행복하며 지내면서 행복했죠. 제가 비록 가난하지만 실겁게 살았는데,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제가 성실하다며 모두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마움을 베풀지 않는 마을 사람들이 없었죠. 그러더니 우리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제 아내가 갑자기 마녀라고 하더군요. 제 아내는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제 아내를 공개 화형시켰어요. 저는 제 아내가 마녀라고 아니라고 소리를 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저한테 신경을 쓰지 않았죠. 제 마을 사람들은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마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제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제발 죽여주세요. 그래, 소원을 들어주겠다. 남자는 다시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은 정말 조용했다. 악마의 말대로 마을에는 모든 사람들이 없어졌다. 정말 소원이 이루어진 모양이다. 남자는 정말 기뻐했다. 드디어 복수할 수 있었어. 그때 갑자기 악마가 남자 앞에 나타났다. 저기 악마님, 제 소원을 이루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말 그렇네요. 하지만 전 후회 없습니다. 자기야, 오늘 볼 영화 진짜 너무 무섭다던데 어떡해, 너무 무서워. 괜찮아 자기야, 내가 지켜줄게. 자기도 참 저기다 자리. 여기다 여기. 자기 얼른 와, 얼른 영화 시작하겠다. 팝콘은 챙겼어. 알콩달콩한 커플이 영화관 사용되는 영화관으로 들어갑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커플은 꽁냥거리면서 조용히 영화를 봤죠. 영화가 무르익어 한참 재밌는 장면. 긴장감 넘치고 조용한 장면에서 뒤에서 자꾸 자기야! 뒤에 이상한 사람 있나봐. 진짜 매너 없어. 조용히 좀 시켜봐. 어? 어. 여자의 말에 휙 뒤돌아본 남자는 사색이 되어서 여자의 손을 잡고 도망쳤습니다. 자기야, 빨리! 빨리 나가야 돼! 아, 왜 그러는데? 뭐야, 왜? 안녕하세요. 항상 이무이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해석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왕국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노랑왕국에 살고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먹을 것을 구하러 주변 산속에 들어가다가 이상한 남자들에게 납치당하고 말죠. 그곳엔 남자들만 있었죠. 그 여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해칠 생각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탁이 있다며
여자에게 말하죠. 저희가 멸종할 수도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노란 왕국과 싸워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였죠. 여자들을 뺏기자 더 이상 남자들은 나라에 여자가 없자 자기 국가가 멸종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마녀로 몰아간 마을 사람들을 증오하며 악마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소원은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여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정말 악마 말대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고 악마가 나타나 다시 말합니다. 소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인공마저 사라져야 마을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겠죠? 세 번째 이야기. 한 커플이 영화관에 왔습니다. 영화관에서 재밌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시끄럽게 웃는 사람이 있어서 커플은 뒷좌석을 돌아봤고 깜짝 놀란 커플이 영화관을 도망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커플이 앉은 자리엔 영화관 맨 끝자리였던 거죠. 뒤에 자리가 없었는데 과연 누가 웃은 걸까요? 해설이 끝났네요.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